남성들에게 좋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라면에 끓이는데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요 잔으로 2컵 반 정도 내지는 3컵 정도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3컵 정도 이용을 해볼까요? 찬물에 건더기 수프하고 분말 수프를 미리 넣습니다. 자, 끓이는 동안에 양념도 한번 보고요. 양념이 들어갈 거는 양파, 고추, 그다음에 파, 계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골뱅이 이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끓이는 동안에 좀그 양파라든가 파를 준비해 놓을게요. 아, 청양고추도 들어가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네. 시원하죠. 또 군고추도 들어갑니까? 빨간 거. 예. 마른 군고추인가 봐요. 마른 고추, 군고추.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물이 끓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끓인 다음에 면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물 끓이는 거는 어떨까요? 예, 더 팔팔 끓을 때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면이 더 탱탱해지고 쫄깃쫄깃해지겠죠? 예, 그렇죠. 여기에 네. 면을 넣고 난 다음에 중간 정도 익을 때에 다른 그릇에다가 그 면을 옮겨놔야 그 면이 쫀득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이제 국물이 끓였으니까 이제 면을 넣을게요. 아, 면을 짜개지 않고 그냥 넣었나 봐요. 예, 짜기지 않고 그냥 넣는 게 좋아요. 색깔이 아주 이뻐요. 붉으니까 벌써부터 막 기운이 날 듯해요. 잘못이 면을 돌려줘가면서 그런 게 낫겠죠. 물이 100도가 넘게 끓여지는 것 같아요. 집게로 이렇게 뒤집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풀어지네요. 예, 요거를 너무 막 일부러 풀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라면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남성에게 아주 좋은 라면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쫀득하고 맛을 쫀득하게 하면서 그 양념에 그 좋은 영양이 풍부한 그런 그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골뱅이, 계란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가 있는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 골뱅이를 좋아하세요? 평소에도 먹는데 라면에다가 이렇게 먹는 방법을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이제 벌써 이제 라면을 집게로 먼저 건져내네요. 중간 정도 익었을 때 이걸 건져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중간 정도 익을 때 건져내야 저게 쫀득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요 끓인 물에 이제 양념을 아까 해놓은 거 양념을 이렇게 다 넣고 양념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대파, 양파,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를 넣으셔서 더욱 개운하겠어요. 건고추. 계란은 또 미리 깨두니까. 네, 계란도 같이 넣는데요. 중요한 네. 거는 노란자위를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익히지 않고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오늘은 노른자 뭐 흰자 다 익힐 겁니까? 오늘은 노란자로 뺀 흰자만 익혀서 한번 흰자요? 해보죠. 다이어트 하신다더니 요럴 때도 신경을 좀 쓰시나 봐요. 맛있는 음식 그 중에서도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에도 흰자만 넣으시네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이 안 쪄요. 아, 그렇군요. 예. 운동 많이 해서 그렇겠죠? 운동도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운동도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끓었죠? 끓으면은 네, 아예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더기를 이렇게 건져서 라면 위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 라면도 쫀득하고 건더기도 맛있습니다. 불은 좀 끌까요? 어린이나이나 뭐 자취생인 학생이나 아,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라면이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란자위는 여기다 살짝 올려서 하룡 정점이에요. 네, 저는 해서 흰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노란자를 네, 노란자위를 골뱅이는 언제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따 먹을 때 살짝 네. 터트려서 네. 요거를 같이 조금 찍어 먹으면은 라면을 요 노란자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뱅이. 드디어 골뱅이 좋아하시는 골뱅이가 나오네요. 요거 이제 좀 네, 아유, 조금 크다 싶으면은 요 반 잘라서 워낙 즐겨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넣으셔요. 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남자분들은 가위질을 더 잘해요. 칼질보다.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 영양이 남성들한테 좋은 그러한 그 라면이 되겠습니다. 예. 또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드세요. 맛있게 행복합시다.